태안군이 동물 방역과 관련한 사업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팀장급 직원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이 공무원은 최근 2년 동안 구제역 백신 등의 사업비를 동물 방역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를 거쳐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횡령액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안군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횡령한 돈의 변제와 함께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